오늘도 네 가지 이 기업들 업종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윤정식 부장님께서도 대형주 위주로 시장을 좀 봐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최근 외국인들의 수급이 대형주 위주로 크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메리츠 증권 측에서도 관련된 전략을 한 가지 제시를 했는데요. 일단 내년은 대형주 해가 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대형주가 오히려 내년이 좀 기회가 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실적을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수요 급감도 없고 실적이 훼손되지도 않을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대형주 중에서도 여러 가지 업종이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뭐 소프트웨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나 메리츠 증권 측에서는 소프트웨어와 이 플랫폼을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프트웨어와 플랫폼 업종은 공급 과잉을 걱정할 단계가 아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최근에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박스권의 징후는 아닐 것이다 라면서 종목 장세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았는데요. 아무래도 시장에 있는 종목들 개별적인 뉴스들 어떤 것들 가지고 있는지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면서 시장에 좀 대응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 네이버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플랫폼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네이버의 주가가 현재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특히나 카카오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앞으로 50%의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증권가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현대차 증권 측에서는 가장 높은 목표 주가를 60만 원대로 현재 제시를 한 상황입니다. 이 플랫폼의 탄탄한 경쟁력으로 사업 다변화에 현재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 여기에 더불어서요. 이 광고 매출이 내년에는 3조 7천억 원 가깝게 성장할 것이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네이버의 이 관련된 주가 흐름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도 대형주입니다. 삼성 SDI인데요. 최근에 긍정적인 리포트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가 조금 상승 탄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4분기에 최고 실적이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수익성 위주의 질적 성장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대형 배터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을 했었는데 이번 해에는 202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1% 정도의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중대형 배터리 중심의 이익 성장 주도가 예상이 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 전체 시장에서 납품이 증대될 것이고 이것이 바로 매출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삼성 SDI의 실적과 주가 추이 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뉴스가 한 가지 나온 기업입니다. 넷게임즈와 넥슨 GT인데요. 넥슨의 코스닥 상장 계열사인데 이 두 기업이 합병을 한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넥슨 게임즈로 재탄생을 한다고 하고 이 합병 기일은 내년 3월 31일로 현재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PC 모바일 콘솔을 아우르는 개발 환경을 구축할 것이다라고 각오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예, 하지만 세부적인 가격 전략은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증권사의 코멘트 나오고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관련된 뉴스와 주가 추이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기업과 업종 만나보고 왔습니다.